좀 자연스럽게 좀 요즘 페스티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나오는 거 보면은 슬램 있잖아요. 네. 슬램 얘기 또 한번 해볼까요? 네, 슬램이나 또 깃발에 대해서 그놈의 슬램? 슬램을 아주 제대로 겪고 오셨다는 유럽 가서 코로나 이후로 이제 한국 락패의 사이즈가 달라졌죠. 옛날에는 펜타에 3일 동안 한 수만 명이 모였다 치면 이제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전에는 잘 몰랐던 슬램 문화를 경험하게 돼요. 깃발을 흔들고 몸을 부딪히고 그런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요즘은 또 이제 슬램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저야 뭐 저한테는 사실 당연한 문화라서 사실은 그래요. 저는 뭐 하든지 말든지 재밌으면 그만인데 그런 거를 즐기고 싶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나는 음악을 들으러 왔지.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그냥 그런 저는 그것도 사실은 존중은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슬래머분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막 이렇게 강제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들은 양보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슬램 존과 슬램하지 않는 네. 존이 구분이 돼 있죠. 최대한 이제 그거를 구분을 하려고는 많이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실제로 이거를 저는 구분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 보고 또 덩치가 큰 분들이 이제 슬램 하다가 이제 막 옆에서 그냥 보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빠져가지고 끼어들고 막 물건 안경 깨지고 막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슬램을 좀 겁내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고 저는 반반이에요. 전 슬램도 하고 싶지만 동시에 어떨 때는 공연을 그냥 집중해서 보고 싶은 그런 관객이기도 한데 올해는 저는 조금 짜증나는 경우가 한번 있었죠. 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요? 펜타포드 때 검정치마가 링링이란 노래가 있어요. 네. 굉장히 감성적인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 듣고 완전 빠져가지고 이제 링링 하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핏 벌려 하면서 갑자기 내가 서 있는데 여기까지 막 핏이 커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는 절대 달리는 노래가 아니거든요. 핏을 벌려서 펜타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근데 모든 노래에 핏을 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근데 저는 이건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포인트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 저는 락패에 오는 사람들이 출연 아티스트의 노래를 다알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좀 깃발 문화를 주도하거나 이런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좀 노래에 좀 어울리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교통을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무지성 슬램에 대한 그거에 대한 신물이 난다고 하는 분들도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락패 문화가 커지면서 생기는 좀 과도기적인 현상 아닐까? 네, 옛날에도 근데 그 얘기 있었어요, 사실은. 아, 진짜요? 아무 노래나 한다? 슬램 자체 하는 거를 왜 애들 이러는 거지라고 이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슬램은 사실 락 페스티벌 문화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특히 이제 좀 하드코어한 음악이라든가 메탈 음악을 다루는 그런 페스티벌에서는 그냥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원래 가수들이 벌리려고 하니까 맞아요. 오히려 공연 중에 만들려고 핏. 그래서 저는 그 음악에 어울리는 슬램은 정말 예술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목소리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건또 재밌었어요. 옛날에 10cm가 아메리카노 부르는데 거기에 슬램 하는 건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네. 그런 약간 반전미 좋아하거든요. 그건 정말 재밌었어요. 왜냐면 권정열 씨가 그보다 우리 노래도 이게 되는군요. 왜냐면 그분 원래 메탈리카 팬이거든요. 그래서 웃기잖아요. 좋았을 거야 오히려. 근데 이런 거는 뭔가 약간 반전적인 느낌이 있어서 재밌는데 오히려 애매한 포인트에서 슬램하거나 이런 거는 누군가가 공연을 볼때 약간 몰입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확실히 그래서 슬램과 깃발을 흔드는 분들의 이 교통 정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확실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페스티벌 측에서 푸시맨이나 교통 정리하는 분을 딱 섭외를 해가지고 불봉을 들고 여보세요? 슬램 전문가로 딱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잖아요. 아, 돈을 주고 그 유니폼 그 일본 지하철처럼 신장갑 딱 끼고 여기 슬램 가이드 자 이리로 가세요 자 이리로 가세요 해가지고 땅 하면 그때 하고 그러면 또 재밌지 않을까? 제가 지금 개소리 한번 해봅니다. 제가 지금 당한 게 많아서 그래요. 제가 내년에 진짜로 펜타 갔을 때 아무 노래나 슬램 하지 말라고 깃발 만들어가지고 흔들까 진짜 진지하게 고민 중이어가지고 그러면 아마 이제 악플이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재미있지 않을까? 아, 네. 어떻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깃발 없는 펜타? 슬램 없는 펜타? 좀 그런 건 이제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약간 요즘 한국 락 페스티벌에서 이게 깃발과 슬램은 정말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질서 있는 놀이를 할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죠.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고 저도 원래 슬램파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하긴 하는데. 근데 이번에 첫 슬램 하셨잖아요. 올해 좀 많이 했어. 재밌긴 재밌어요. 김뜻돌 때. 네, 올해 좀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 있었어요. 저는 피스트랜에서 실리카게를 볼 때 실리카게 그때 세 번째 보는 거였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즐기자 해서 조금 뒤쪽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뒤쪽에 있었는데 불과 거기 슬램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 얘기가 많아졌어요. 네, 저기 슬램이니까 난 여기서 봐야겠다 했는데 아, 거기서도 갑자기 많아졌죠. 어떤 분이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딴 데로 옮겼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거 핏이 너무 커지는데 이 맞아요.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네. 그래서 아 여기가 좀 슬램하는 좋은 인가 보다 그런 느낌이라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이 노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핏을 벌렸다가 벌렸는데 노래가 끝났어. 맞아. 그래서 서로가 약간 민망해지고 우리 뭐 한 거지?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걸요? 진짜로. 저는 뭐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현파님이 이렇게 슬램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몰랐어요. 아 진짜요? 많이 당해서 이렇게까지 진심인 줄도 몰랐네. 네.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슬램을 싫어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고 그렇죠. 슬램을 하다가 저도 즐겁게 멍이 드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할 거면은 좀 더 섹시하고 재밌게 슬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이건 진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제가 이번에 락 페스티벌 해외 많이 갔잖아요. 거기서는 다 그렇게 안 합니다. 무지성? 아니 무지성이 아니라 슬램 자체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아 그 다운로드 페스티벌 거기는 많이 하는 편이군요. 거기도 제 예상보단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아. 제가 영상을 그 부분만 찍어서 그렇게 보여드려서 아. 마치 맨날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아. 의외로 제가 되게 많이 열심히 찾아다녀서 찍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의외로 또 많이 안 하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엔 다운로드 같은 규모가 큰 데서 네. 여기서 슬램하고 여기서 슬램하고 그러면 사람 죽어요. 네. 아 그리고 의외로 되게 조그매요. 핏이요? 핏이 굉장히 아, 조그매요. 아, 네. 네.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많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 부딪히는 게 싫어하는 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미 사람 많아서 부닥치고 있는데 네, 좁기도 네. 그러니까 이 좁은다는 거를 더 좁게 만들고 싶지 않은 느낌인가 아... 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재밌다. 많이 그렇게 하진 않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DMZ 피스트랜 가서 아 이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될 텐데 그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내 락 페스티벌이나 락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진짜 이때 아니면 언제 하냐. 맞아 왜냐면 그런 공연이 많으면 무뎌져서 재미가 없을 텐데 워낙에 그런 공연을 접할 기회가 없기 맞아. 때문에 그 안에서 에너지를 분출하는 그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 깃발도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해외 페스티벌도 깃발이 되는 페스티벌이 정말 면 없습니다. 아 맞아요. 반입 자체가 안 돼요. 깃발 하면 좀 안 되고 네. 네. 그냥 후지도 안 돼요. 귀찮아서 안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애초에 반입 자체가 안 되는 게 좀 더 많았어요. 깃발 하면 저는 글라스톤베리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거기는 뭐 원래 그게 유명한 페스티벌이니까. 근데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는 이걸 왜 반입 안 해줘? 약간 이런 분위기 되잖아요. 글래스톤베리가 반입하는데 니네들이 안 되는 게 말이 돼? 이런 논리로 되게 무장을 하셨죠. 그래갖고 이제 모든 락페가 이제 깃발이 예, 있어요. 예. 근데 또 막상 저도 가보니까 그 해외 락페라고 해서 무조건 깃발이 되는 데가 별로 없죠. 그렇게 많지 않더라.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 그런 페스티벌 성향이 있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는데 확실히 락베리터 이쪽은 그 라인업이 그렇게 쟁쟁함에도 불구하고 깃발이나 뭐 어떤 코스튬 그리고 뭐 응원 문화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던 페스티벌이에요. 정말로 관람 위주. 저는 그래요. 글래스톤베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글래스톤베리가 이제 락의 어떤 그런 가장 역사적이고 상징이라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락이면 무조건 깃발이지라는 논리가 자꾸 그걸로 끌어가서 그런 거 아닌가. 언제부터 깃발을 받는지 저도 약간 좀 기억이. 저는 일본 페스티벌도 그런데 일본도 락 페스티벌 많지만 깃발 그렇게 드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맞아. 그렇다고 거기서 아유 락페 뭐 이래 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래. 네, 너무 좀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락페 하면 무조건 깃발 슬램이라는 좀 오히려 그런 걸 너무 또 이쪽에서 부추기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소신 발언이네요. 네, 저는 그냥 그 너무 그냥 해외 거를 자꾸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 심하지 않나 좀 우리나라. 저는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아유 뭐 거기선 그러는데 너희들 잘 모르는구나. 잠깐 이런 걸 자꾸 전파하면 또 그런 것도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깃발은 그 페벌리보 영상에서 감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랄까 관객이 주도해서 만들 수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롭게 관객들이 그렇게 들고 나와서 흔드는 건 전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조건 락패면은 깃발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깃발 두고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편안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온라인상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약간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세요. 아 뭐 깃발 반입도 안 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댓글 적으신 분들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정말 많은 해외 락 페스티벌을 보고 온 입장에서는 깃발이
조금 락패 조건은 아니더라. 예. 예. 이게 다 글래스톤베리의 패해다. 글래스톤베리 때문이에요. 악영향이다. 예. 아, 썸네일이다. 글래스톤베리 때문이야. 이게 다 글래스톤. 이게 다 글래스톤베리 때문이야. 이게 다 글래스톤베리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 과연 끝일까요? 한국 페스티벌에 아쉬운 거, 필요한 거 있나요? 아, 이제 시작이군요. 컨텐츠 이제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제 되게 오래 했는데. 네. 필요한 거는 사실 또 아직도 더 많아요. 잘 되고 있지만 티켓팅 시스템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면 또 거기서부터 얘기가 많아지는데 티켓팅 시스템. 네, 저는 이제 표면적인 것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제가 페벌리버 채널에서 항상 얘기하고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음악 자체보다는 음악은 이미 완성돼 있고 공연은 다 잘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항상 뭐가 문제냐면 컨텐츠가 부족해요. 페스티벌 자체의 어떤 컨텐츠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자체 컨텐츠가 우리나라 페스티벌은 다 항상 부족합니다. 공연 외 컨텐츠. 공연 외 컨텐츠. 그러니까 가람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페스티벌이라 하면은 가서 공연 보고 밥 먹고 끝, 이게 아니지 않느냐. 맞아요. 관객이 뭔가 참여할 수 있는 뭐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무슨 페스티벌이면은 그 주제가 있잖아요. 락 페스티벌이라면 우리가 락 음악을 듣는 거가 그것만 중점으로 너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락이라는 문화를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락이라는 서브컬처 자체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현저히 적다. 그냥 무조건 락이라는 건 공연 보는 거, 밴드들 공연 보는 공연 거 공연 보고 이런 게 아닌, 그거 말고도 사실 쥐어짜낼 수 있는 게 많은데 그 국내는 좀 약간 그런 서브컬처에 대한 그런 거를 음악으로서만 자꾸 풀려고 한다는 게 좀 아쉬운 점? 관객이 뭔가 참여해서 한다든가. 네, 맞아요. 아니면은 좀 관객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같이 하는 것도 좋고요. 또 관객들끼리 그 락 음악에 대해서 토크를 한다든지. 저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게임을 한다든지.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데 다 싸움을 한다는 거지. 네, 근데 서머소닉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서머소닉이 공연을 보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 페스티벌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서머소닉. 하지만 서머소닉도 가보면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키즈클럽이 늘 구비가 돼 있어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에서 DJ가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서 같이 레크레이션을 하고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도 이제 티켓팅을 팔아먹으려는 어떤 수작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썸머송이 오시는 그 30대 40대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죠. 근데 애 때문에 못 오면 맞아, 그 30만 원이 너무 아깝잖아요. 맞아. 그런데 이 회사 입장에서 근데 맞아, 그거를 맞아. 그 관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마케팅 수단이라 해도 너무 성의 있게 해놨어요. 맞아, 너무 사랑스럽게. 아주 그냥 형식적으로 툭 던져놓은 느낌은 아니야. 네. 확실히 너무 사랑스럽게 약간 삐까뻔쩍하고 블링블링한 그런 세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과 체조시키고 래퍼와 노래 틀고 네. 체조시키잖아요. DJ가 있고 만약에 또 너무 우리나라 비하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걸 만들어 놓는다 그럼 그냥 정글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풀 그냥 하나 세워놓고 여기 키즈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거기에 돈을 투자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근데 얘네가 나중에는 커가지고 잠재적인 관객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그 안에서 그 DJ들이 애기 노래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좀 약간 성의 있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키즈존 안에다가 또 무대를 세워놓고 그걸 연주해야 페스티벌 콘텐츠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애기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만들어줄게가 아니라 딱 거기 안에서마저도 락 페스티벌임을 느낄 수 있게 거죠. 애들한테 뭐 기타라도나 드럼이라도 한번 치게 해주고 뽀로로 드럼이라도 너무 괜찮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꾸며놓으면 엄마 아빠들도 그거 자체도 재밌다. 우리 애가 거기 가서 맞아. 내가 아빠 엄마가 락팬인데 우리 애기가 가서 뽀로로 노래로 메탈리카 노래 막 해주면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 식의 콘텐츠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아티스트와 관객이 함께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단순히 팬미팅 말고요. 맞아요. 뭔가 좀 같은 높낮이에서 마이크를 잡고 우린 이런 음악 하는데 이런 거 어때요? 얘기하고 우린 요즘 이런 페스티벌 섰는데 봤습니다. 요즘 페스티벌 재밌어요? 약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그 CHS가 더 그레이트 풀 캠프 끝나고 운동회 하기 전에 그 잔디밭에 모여가지고 밴드분들하고 관객분들이 이번에 페스티벌 어땠는지 얘기하는 설문조사를 하셨죠. 저 그 모습이 되게 좋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설문조사를 어땠냐고 좋더라고요. 결점 좀 내게 달라고.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페스티벌에서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볼 수가 없죠. 아티스트랑 관객이 같이 앉아가지고 좌담회를 하고 있는. 근데 전 그게 되게 한국 페스티벌이 어찌 보면 필요한 풍경이다.
맞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줘야 뭔가 페스티벌에 내가 가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페스티벌이라는 목적 자체가 음악을 중심으로 복합적인 경험들을 하고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전 페스티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네. 친구들한테 꼬드겨도 그렇게 꼬드길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음악을 듣는 것 자체를 지루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야, 거기 가면은 막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맞아요. 프로그램도 있고 막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해서 데리고 갔는데 그런 거 하고 나면은 얼마나 재밌어. 다운로드 페스티벌도 보니까 되게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넓어서 할 게 많아야 됩니다. 거기는. 아, 탈출도 못 하잖아요. 네, 탈출 못 하고 거기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 락 DJ 이런 건 공연이니까 빼고. 네. 그 좌담회 스테이지가 따로 있어요. 팟캐스트 아~ 스테이지 네. 여기 있고.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그런 좌담회를 하는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우리 페스티벌 뭐 그리고 음악에 대한 토론을 막 하고 관객들하고. 그 영상에서도 봤지만 락은 죽었는가라고. 예, 그 토론을 큰 주제를 띄워놓고 예, 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손 드는 사람한테 마이크 주고. 네. 우리도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다. 맞아요. 네. 저는 국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프루트에서는 그런 점이 있어서 좋았거든요. 라디오 오프루트 같은 거 라디오 부스가 있어가지고 그때 박재범이 네이버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아. 예. 네. 근데 거기에 부스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관객 데려와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래요. 약간 특집으로 이제 다뤘겠네요. 그러면. 네, 약간 그 특집으로 했고 근데 이제 게스트 데려와서 얘기했지만 중간에 관객들도 그 부스를 라이브로 볼 수 있고 그러다가 관객들 불러와가지고 아. 같이 얘기하자 그런 얘기하고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네, 그럼 전 그런 거 되게 맞아요.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프루트가 한 번 하고 사라진 게 좀 아쉬워요. 아쉬워요. 네. 뭐 지금도 페스티벌이 아. 잘 되고 있지만 아. 그런 거게 이제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는 세대가 교체된 만큼 자꾸 옛날 그 음악만 틀어주는 방식 말고 페스티벌 가면은 이런저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관객들한테 좀 인식을 좀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티켓을 팔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DMZ 피스트레인을 또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분수대 스테이지 페이지. 그러니까 티켓을 사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는 한번 경험해보라 이거죠. 그런 스테이지죠. 예, 네, 거기 보면은 그 페스티벌에 온 분이 아니라 근처 꽃축제 구경하러 오신 어르신들이 왔다가 젊은이들이 재밌는 걸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나도 한번 춤춰보자.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는 젊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호응을 판으로 받고 토크든 춤이든 뭐든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 페스티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맞아. 또 다른 컨텐츠가 좀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수직적으로 관객과 무대 딱 공연만 보고 끝나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 그러죠, 사실은 거의 다. 사실 대부분 그렇죠. 페스티벌이 다 그래요. 사실 그렇죠. 그 대부분의 관객도 사실은 그걸 원해요, 사실 그냥. 맞아요. 네. 우리 같은 저 페스티벌 이상한 미쳐 있는 사람들이나 심심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하도 많이 봤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 저희를 기준점으로 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네. 있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들. 이런 얘기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있으면 어떨까 하는 우리 생각이죠. 근데 그런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페스티벌이 단순히 공연만 보고 딱 끝. 이게 아니라 공연도 보고 다른 게임도 하고 토크도 하고 그러면서 술도 먹고 그럴 수 있는 장이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말 나온 김에 이번에 부산 락 페스티벌에 그 노래방 스테이지가 생겼어요. 이 노래방 스테이지를 이제 만드신다고 얘기를 요청을 들어가지고 제가 도와주고 싶다 했더니 MC를 또 오, 맞아요. 불황 노래자랑 네, 노래자랑에 그 진행하는 사람을 또 같이 해보자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웃긴 게 겹치는 시간이 토요일은 이승윤이고 일요일은 실리카겔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 노래방을 한다고 사람들이 거기 다 몰리라고 만든 스테이지 소수의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겠죠. 그냥 지나가다가 네. 노래 한번 마이크 그 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리카겔과 측면 승부. 네, 맞, 그렇네요. 그것도 재밌겠다. 측면 승부. 과연 얼마나 모일까. 근데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부산 락 페스티벌에 그 스테이지를 만든 그 의미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공연 관람하는 곳이 아니라 락 페스티벌도 일종의 음악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 아, 너무 좋다. 네. 음악을 가지고 우리가 페스티벌을 좋아하는 게 결국 그런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곳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 네. 음악 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맞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교류의 장.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는 왜 페스티벌에 갈까요? 왜 갈까? 왜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솔직히 아직도 그 생각이에요. 내가 이 돈으로 여러 명 보고 싶어서. 아. 가성비. 네. 가성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단독 콘서트를 잘 안 가는 편입니다.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한 명 한 명 가기에는 귀찮아요. 내가 그 정도까지 막 그러고 싶진 않아. 정말 보기 힘든 경우만. 예, 해외 뮤지션이 단독 공연 하면 가긴 하는데 국내 뮤지션 이렇게 보려고 막 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스티벌 가서 한꺼번에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 거 말고도 실제로 페스티벌 갔을 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밴드를 나만 알고 있었는데 내 옆에 분들도 알고 있다는 자체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도 그게 페스티벌을 가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뭐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에 사람들하고 너 그 슬리카겔 이번에 틱톡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를 못한단 말이야. 맞아요. 일반적인 경우가. 맞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평일에 주말이라고 주말에 딱 가서 내가 음악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 음악 들으면서 즐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돌파구? 저는 왜 페스티벌을 갈까 생각해보면 비슷해요. 가람님이 얘기한 거랑 가장 안전하고 무해하게 인간의 욕구를 터뜨릴 수 있는 곳 같아요. 페스티벌이라는 곳이 여기서는 조금 흐트러진 채 춤을 추고 한 손에 술을 들고 노래하면서 돌아다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제 나사 빠진 행동해도 괜찮다. 맞아요. 물론 이게 뭐 범법 행위는 안 되겠지만 조금 나사 빠진 채로 그리고 좀 재밌는 춤을 추면서 돌아다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이 페스티벌이에요. 맞아요. 예, 저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욕구를 건강하게 풀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페스티벌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봐요. 적어도 페스티벌 행사장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다 던져놓고 다 잊고 어떻게 보면 이 비현실적인 2박 3일을 즐기는 거죠. 그게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의 세계관도 더 넓혀주고 정신건강?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이 만드는 도파민을 잊지 못해서 우리가 페스티벌에 가는 거 아닐까요? 전 그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짜릿함이 있죠. 네. 단독 공연과는 또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한 해 나이 먹어가면서 추구하는 거? 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판타지와 낭만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 그거를 요새는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보는 것도 하나의 낭만과 판타지고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데 네. 사진 찍는 것도 내 지금 보는 것과 다른 시선으로 찍으면은 그것도 하나의 좀 판타지라고 예쁘게 생각하고 나오니까. 예, 예쁘게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페스티벌이죠. 페스티벌도 이제 현실에서 느끼지 않는 하나의 낭만과 판타지가 형성이 된 느낌이 맞아요. 들어서 그런 걸 좀 올해 페스티벌 이렇게 연속으로 가면서 좀 느꼈어요. 왜냐면 주위에 낭만 없이 사는 친구들이 좀 많이 보여서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일부러라도 쫓는 게 좋겠다. 그래서 페스티벌에 오히려 더 가려고 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좀 있습니다. 집착이 생기셨나요? 오, 생겼어요. 집착도가 어느 정도 생겼습니까? 일단 슬램을 하고요. 슬램을 경험해보니까 저는 이런 거 슬램 하는 줄 몰랐어요.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형파님이나 저희나 어느 정도 비슷한 그 페스티벌 맨날 가는 사람들이라고 쳤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는 아직 많은 그 페스티벌은 경험 안 하신 입장에서 맞아요. 궁금한 것도 많거든요. 지금 이 페스티벌 자체가 어떤지도 네. 락페 말고 다른 페스티벌을 좀 갔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공연들을 그냥 집약한 느낌이었어요. 네. 페스티벌의 느낌보다 여러 빌레이징. 복합 콘서트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제 펜타포트를 갔을 때 아 공연 외에 여러 가지가 많구나 그리고 미친놈들이 많구나 그런 걸 좀 느끼면서 확실히 다르다.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노래만 즐기러 가는 게 아니다. 관객들이 형성한 문화가 있고 그날의 분위기 맞아 네. 그날의 분위기고 관객들이 이런 만드는 콘텐츠가 분명히 있다. 락페는 다르구나 라는 걸 좀 느꼈고 매년 여러 개의 락페를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 개는 가지 않을까. 매년 한 개 정도는 뭐 펜타든 솜소든 형도 지금 네, 도파민이 터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뭔가 이제 눈이 떠진 건가요 그럼? 그런 거 봐요. 이러다 깃발 들고 다닐 수도 있었겠어요. 자 이렇게 페벌리버 가람님 모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페스티벌에 대한 이야기 마구 나눠봤습니다. 우리에게 페스티벌은 낭만이고 놀이터고 또 도파민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에게는 페스티벌이 어떤 의미인지 공유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적어주십시오.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안 돼요 아직. 벌써요? 저 홍보 좀 할게요. 대체. 아 하세요. 마음껏. 저는 이제 페스티벌 현장 가서 스케치하고 거기 오신 분들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만든 영상을 올리는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페벌리버 페스티벌 관심 있는 분들 오셔가지고 얘는 어떤 페스티벌 갔길래 이럴까라는 생각으로 오셔서 영상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왔더 뮤직에서 보고 왔어요 라고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거기다 최고예요 눌러주셔서 네네. 아 제가 또 왔더 뮤직 채널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또 여기 온 거니까 구독자 좀 빨아먹겠습니다 제가. 네. 네. 아, 저희도 좀 공유하고 네. 네. 저희 나중에 채널을 불러주세요. 네 아, 그럼 저도 다 저희도 놀러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